여러분들이 부대표랑 저랑 대화한 거 다 보셨어요? 우리 부대표가 엄청 까불까불, 두 명인데 한 명이 엄청 까불까불하네요. 걔가 맨날 습관이 아 막 머리 흔들면서 그냥 메모하는 거야. 내가 야 너 메모 좀 하지 마. 내 얘기를 그냥 들어. 뭘 메모를 하냐. 그래서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메모하는 게 습관이어서요. 자기 생각은 이렇게 메모해. 그냥 그런 애가 그냥 그렇게 이렇게 막 쓰는 거야. 걔도 내가 하이브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걸 아니까 왜 그런 얘기들이 나왔냐면요. 우리가 왜 그런 상상, 왜 상상을 했냐면 제가 하이브랑 이상한 계약을 맺었어요. 주주간 계약이라고? 이거 밝히면 안 돼서 제가 내용을 못 밝히는데 그러니까 그 계약의 모순이 뭐가 있냐면 제가 그 팔지 못하게 꽁꽁 묶어둔 5% 제가 20% 지분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일부러 우리 직원들한테 이렇게 좀 나눠줬단 말이에요. 2%를 그리고 이제 저한테는 18%가 있어요. 근데 28%로 자꾸 경영권 찬탈한다고 개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 18%를 행사함에 있어서 제가 아, 이 내용 말하면 안 된다고 했죠. 거기에 제가 행사 그게 저한테 노예계약처럼 걸려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행사가 안 돼서 나는 하이브에 영원히 묶여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대표님 말씀 오해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니 그 이걸 제가 미식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런 용어에 되게 약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경영 머리가 있어요. 저 비즈니스 머리가 있는 사람인데 제가 경영학과는 아니잖아요. 미대 출신인데. 근데 이런 용어들, 이런 계약서 용어들 이런 걸 잘 이제 숙지가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말라오님이 얘기하면 그런 것 때문에 헷갈려서 원래 VC였던 내 친구, 그러니까 벤처캐피탈 내 원래 VC였던 내 친구한테. 아씨 나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계약서 이거 나 이게 5%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나 잘 모르겠다 이거 물어본 걸로 이 그래서 걔가 법무법인을 세종을 소개시켜줬단 말이에요. 제 친한 동생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나한테 무슨 프레임이었죠. 그게 뭐 외부 자문사에 뭐 거창하게 막 외부 자문사에 자문을 받았다. 저 하이브에 정확하게 요구할게요. 제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투자를 받았는지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오고 그거 제가 무슨 투자의 얘기를 나눴는지 가지고 오라고.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만난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도 없어서. 근데 그 카톡 내용 그럼 뭐냐 궁금하실 거죠. 제가 이렇게 압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안에서 저는 이 계약 때문에 아예 하이브를 못 벗어날 수도 있다니까요. 영원히. 근데 이 안에서 저는 이렇게 원래도 압박받고 있었지. 근데 거기 아일리까지 나 뉴진스 카피에서 나왔어. 그럼 이제 나 버리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나를 말려 죽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냥 저의 생각이.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랑 협상을 하려면 내가 그 협상을 할 수, 예를 들면 뭐 협박을 할 수도 있고 뭐 뭐도 할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이 계약서를 바꿔야 되니까 내가 무식해가지고 박지원이 자기만 믿고 계약하래. 그래서 나 그거 그냥 생각지도 않아 그냥 사인했다니까. 그랬다가 지금 이 꼴이 된 거예요.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그 우리 부대표 좀 불러왔으면 좋겠다. 걔 네. 질문 받아볼게요. 이게 다양한 내용이 있었다고 보도가 됐는데. 아니 카톡 대화라니까요. 카톡 포렌식 한 건데 이걸 문건이라고. 그거는 카톡 아닌 것 같고 제가. 아니 알아요. 내용적인 그 제목. 그거는 대화도 아니고요. 그 정말 그 이상한 저 죄송합니다. 저도 실수합니다. 그 부대표님이 그냥 메모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게 뭐가 또 비하인드가 있었냐면 어제 우리 부대표 울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희진님 너무 죄송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뭐 너 무슨 짓 했니? 그랬더니 희진님이 전날에 자기가 우리가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회의하고 가는데 내가 자살할 것 같더래요. 우리 부대표는 내가 웃으면서 그냥 아니요 내가 엉엉 울었거든요. 그랬더니 나 자살하면 안 되니까 거기 이 재상을 만나러 가가지고 야 니네 좀 어플 좀 그만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세상에 야 네 걱정이나 해. 너 고소하면 너 얼마 받는 줄 알아? 너 배임으로 얼마 받는 줄 알아? 개협박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잔뜩 당해가지고 상우가 막 무서워가지고 자기 가족도 있고 이거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나 이거 소송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미안하지만 속된 말로 족밥이면 이게 다 속거든요. 어쩔 수 없이 또 남들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어떻게 나 같아도 무서웠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이브에 자기가 가가지고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경준이랑 그 정민수님이 어 검찰 조사하듯이 막 이게 애를 다 붙여가지고 너 이거 얼마나 중한죄인 줄 알아 막 이래가지고 상훈이 거기서 계속 어 나 이거 우리 이런 의도 없었다 이런 의도 없었다 막 이렇게 얘기해도 너 이거 얼마나 중한죄인 너 민희진 이거 엮어야 돼 너 이거 민희진 엮어서 이 민희진이 시켰다라고 얘기하라고 그거 억지 자백 받아내가지고 오늘 그 기사에 그거 난 거잖아요 저 이거 그거 다 같이 대질신문 할 수 있어요 제가 다 4자 5자 되면 다 할 수 있으니까 다 오라고 해봐 얘기했잖아요 계속 이 그게 올해 초부터 주중한 계약 재협상을 했고요 그게 잘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차가였어요 서로 입장도 달랐고 생각하는 것도 달랐고 어, 그 이제 어도 뉴진스에 대한 좀 입장 차이가 있어서 어, 잘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답답하던 찰나에 그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담은 개인 메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심각성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 것 같아서 어, 이게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가벼웠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브랑 저는 계속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거기에 대한 협상 안을 제가 스터디했었어야 됐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은 어느 때는 순간 뭐 진지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가벼울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게 기분이 들쑥날쑥 이런 거지. 무슨 계속 막 나가야 되겠다. 막 제가 어느 때는 야 무슨 이거 못 나가 우리 어차피 어? 그리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나 하이브에 있어도 돼요. 우리 다 얘기했어. 나 하이브에 있어도 돼. 근데 그냥 우리를 내버려두면 돼. 이거지. 저는 지금 상황도 모르겠어요. 제가 막 이렇게 다 얘기했으니까 하이브 경영진이 또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또 나가 이럴 수도 있는데 아 뭐 어쩔 수 없죠. 나가야지 뭐. 뭐 어쩔 수 없죠. 아니 이렇게 장난치던 사람이 내가 경영권을 탈취할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저 진짜 저 왜 쫓아내고 싶은 건지 나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나 왜 쫓아내고 싶은 거냐고. 나 왜 쫓아내서 무슨 뭐 무당이 뭐 어쨌네 뭐 이런 것까지 다 아니 궁금하고 이거 하면 제가 언제 사주를 했어요. 근데 사주를 한 것처럼 솔직히 제가 왜 이거 군대 가 안 가 이거 왜 물어봤냐면요. 진짜 이건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지만 뉴진스 엄마 마음으로 그냥 이거 내 자식만 생각했었을 때 이 회사가 하이브가 나한테 하도 지긋지긋하게 부니까 BTS가 너무 에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어 우리가 나오는 게 이게 활동하는 게 우리의 그 홍보 포인트가 더 잡히지 않을까 저 그런 욕심으로 사실 물어본 거지 이게 어디 사주가 어딨어 그리고 붓으로 군대를 가고 안 가고 하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어 굿해가지고 군대 가고 안 가고 하지 그거를 그 개인 사찰이 저 그거 고소할 거예요. 제 이거 제 그것도 그 무속인이 무슨 무속인 이게 아니라 제 지인인데 그냥 무속인인 사람이에요. 네? 제 원래 지인인데 그러면 무속인인 사람은 지인으로도 두면 안 돼요? 무속인이 무슨 불가촉 천민이야? 아니 자기들은 막 다 방송 작가들이랑 PD들이랑 다 저한테 맨날 어 희진님 뭐 어 너무 잘 보는데 혹시 아실 아 저 원래 정보를 안 다녀요. 저 원래 귀찮아서도 그렇고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제가 정신과에 다녀 하이브 때문에 정신과에 다녔거든요. 근데 정신과에 가도 이게 시원함이 안 풀리는 거야. 어? 근데 그냥 내 얘기라도 좀 들으면은 어? 시원함이라도 풀릴까봐 진짜 그냥 그 의도로 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니 거기 가서도 당연히 궁금한 거 다 물어보죠. 이거 제가 잘 될 거냐. 아니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그걸 무슨 뭐 무당 주술 무슨 경영 야 니네가 한 짓을 봐라. 어? 이게 무슨 어? 그 사람들이 더 주술 보러 다닐걸요? 그 사람들이 구슬 하니까 저한테 몰아붙이는 걸 거예요. 자기들이 하니까 원래 자기가 안 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근데 그 사람들은 부끄럽지도 않나 봐. 나한테 이런 거 요구하는 거 철판을 삶아 먹었나? 그랬더니 저한테 복수는 성공해서 자 그러면 경영권 찬탈 이거 저 박지원님이 그러면 사주에서 한 거네요. 그쵸? 복수는 성공해서 하랬잖아. 왜 나는 복수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박지원은 왜 복수를 얘기했을까? 어? 자기가 봐도 부당하거든. 자기가 봐도 이상하고. 자, 그럼
그러면 이것만 캡처해가지고, 아니 근데 너무 안 창피한가 시영님? 그쵸? 졸라 창피한 일인데 나한테 벌써 약점 잡힌 거야 이런 게. 너 이게 약점 잡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까발려지지. 나를 안 건드렸으면 까발려질 일이 없는데 나를 맡아도 하고 쫓아내려고 해서 지금 까발려진 거잖아요. 바본가 이런 거.